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경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혼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때만 15초 정도의 전체적 경련을 보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다면 전체적인 경련을 못 보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한번 보는 게 더 쉬우니까 인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주세요. 이런 양상들이 있으면 심정지 환자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짜고짜 이제 가슴 압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뭐 폭행이라든지 갈비뼈 골절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인 의식 확인과 호흡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도 의식 소실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고 호흡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 저희는 의식 확인과 호흡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식 확인을 하실 때는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뭐 괜찮으세요? 내 말 들려요? 눈 좀 떠봐요? 이런 식의 의식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분들이 또는 학생분들이 이제 뭐 내가 쓰러진 사람을 의식 확인할게요 해놓고서 목을 두드린다든지 어깨를 조금 흔든다든지 뺨을 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떨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항상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물어봐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두드리기만 하시면 이 사람 통증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로 뭐 괜찮아요? 내 말 들려요? 이렇게 간단한 의식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의식 확인만큼 호흡 확인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호흡 확인을 자꾸 빼먹으세요. 그리고 그냥 한번 딱 보시고 이 사람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라고 당황해서 판단해버리고 마시는데 이제 호흡 확인을 하시는 거는 5초에서 10초간 머리부터 배까지 한번 쭉 훑어주시는 느낌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머리에선 코 아래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에 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흉부에서 빵가름이 나게 되는데 임산부라든지 복부에 과도한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흉부보다 복부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부까지 약 5초에서 10초간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소리를 낸다든지 너무 성이 빠르거나 느린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주시는 단계가 이 1단계에 속하게 되고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걸 확인을 하셨다면 바로 다음 단계인 신고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신고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119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가다 당황하셔서 112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의료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황해서 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나 여기 사람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현장에 제가 직접 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119를 불러주시는 게 환자 예우에도 더 좋게 되고요. 이제 신고를 부탁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건 제가 아래쪽에 써놨는데 신고를 부탁하실 때는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부탁을 하셔야 돼요. 뭐 집에서 뭐 가족들끼리 있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할까 봐 전화를 하겠지만 뭐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다들 구경만 하고 신고를 잘 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앞에 서원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서원중 교복 입은 여학생 여기 119 신고 좀 해주래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딱 지목해서 인상착의라든지 옷차림 등을 지목해서 신고를 부탁하시면 되고요. 이때 신고를 부탁하실 때 119에 전화해주세요랑 제세동기를 요청해주세요.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한 사람한테 제세동기도 갖다주고 119에 전화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갖고 오고 신고하는 게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A한테는 신고를, B한테는 제세동기를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면 되고요. 신고 단계까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셨다면 바로 다음 단계인 심폐소생술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제부터 연습을 같이 진행을 하실 건데 요 심폐소생술이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심정지 환자한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다 살아나는 거라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심폐소생술은 이제 기본적인 술기이지 이걸 했다고 환자가 무조건적으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이걸 느리게 너무 선정... 심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구령을 맞추라고 해, 하자 그랬죠. 야, 이거, 아홉,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 술 따서, 술 따서, 술 이거, 술 따서, 술 따서. 어이구, 우리 회장님 잘하시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